이제 그 방송국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렸어요. 예. 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에 터널 안에서 30분을 보냈어.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어저께 막 그러니까 예. 미세먼지 정말 아주 최악이다 였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오니까 거의 9시가 다 됐어. 하여튼 방송은 잘 찍었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알레르기성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또는 알레르기라는 말은 이게 과민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과민하게 너무 예민하게 과민하게 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에 반응하는 그런 체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이 체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마치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 체질은 뭘로 결정이 돼요? 체질 그러면 몸의 질이라는 뜻입니다. 몸의 성질이라는 뜻인데 몸의 성질은 뭘로 무슨 뭐의 성질을 몸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세포의 성질.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세포의 성질이 체질인 거예요. 그럼 세포의 성질은 뭘로 결정이 돼? 유전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하던 시대에는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성 체질에다가 뉴스타트를 해서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 더 이상 알레르기성 체질이 아니에요. 그 옛날은 자꾸 아유 나는 뭐 체질이 본래 약해서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 뉴스타트를 해서 유전자들만 회복이 되면 그 약한 체질이 건강한 체질이 돼. 그래서 저 자신을 보면 저도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받으니까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들이 다 켜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천식 없어. 그런데 알레르기 끼는 조금 남아 있어요. 예, 그 봄철이 봄철이 되면 좀 약간 콧물이 나고 그런 끼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식은 이제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민하게 반응하는 체질이야. 그러면 왜 옛날에는 과민 반응을 해가지고 꽃가루만 좀 많아지면 봄철이 돼서 꽃가루 좀 많아지면 과민 반응을 해가지고 천식
예, 기침하고 막 숨을 못 쉬고 전식 걸린 사람들 숨 쉴 때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제가 뭐 전문가예요. 제가 옛날에 하도 그래 봐서. 예.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아무리 봄이 오고 꽃가루가 많아도 이제 천식은 안 해요. 아, 그러면 그러면 과민 이렇게 내 몸이 그런 환경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면역력이 약했을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면 좀 나쁜 환경에 있어도 별로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내 몸의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면 예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아무리 좀 험한 동네 가도 내가 뭐 태권도가 한 5단 되고 유도가 한 3단 되고 뭐 그러면 뭐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힘이 없을 때 좀 험한 동네 가면 불안하고 과민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내 알레르기성 체질이 되는 것은 즉 환경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내 면역력 때문이에요. 면역력. 근데 면역력이 약해지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자, 면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T세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면역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T세포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T세포. 이 T세포 안에 각종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래서 면역 물질이라면 첫째 뭐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그 면역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물질? 예? 바이러스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이게 다 T세포가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세포는 병균들 중에서도 결핵균을 죽이는, 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또, 이제 곰팡이를 죽여요. 무좀 이런 거, 무좀 곰팡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무좀이 안 낫는다는 것은 T세포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너무 많이 꺼져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으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아주 예민해져요. 자, 그럼 바이러스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면역력이 강하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지는 않아요. 면역력이 약해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바이러스 없는데 집안에만 있으면 안 걸려. 근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기는 해도, 그냥 쉽게, 어떻게, 저 바이러스를 죽여버려. 그러니까 무슨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쉽게. 저도
코로나 옛날에 코로나 걸린 사람과 악수를 했거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코로나 양성 나왔대. 그래서 막 들어눕고 막 난리가 났대. 예. 네. 막 혈소판이 떨어지고 막 응급실로 가고 막. 그래서 저도 아이고 악수를 했으니까 검사를 해봐야지. 더 해보니까 걸렸어. 양성으로 나왔어. 근데 아무 싶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뭐 조금 컨디션이 좀 피곤하다 느끼고 그냥 놔버렸어요. 자, 걸렸다가 놔버리고 나니까 좋더라고. 왜? 백신 더 이상 안 맞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백신 맞은 거지. 지금 걸려봤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한참 뭐 어떤 사람들 한 달부터 고생하고 뭐, 아주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면역력이 강한. 그래서 우리가 이 T세포라는 이 면역세포를 아주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고 뉴스타트를 즉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돼. 자, 근데 자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식이라는 병 또는 뭐 두드러기가 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나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예. 네. 그 사람마다 어떤 무엇에 과민 반응을 하는지가 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알레르기과라는 과도 없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도 알레르기과가 없어. 그만큼 알레르기 병이 적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요즘은 알레르기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서 알레르기과를 선택해서 전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과를 공부하면 하려면은 T세포에 대한 그 면역학 공부를 이제 많이 해야죠. 자, 근데 예. 그 당시에는 그 뭐 한국에 당뇨병도 없었고, 예. 이 알레르기 병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갔어. 미국을 가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 바나나. 그 바나나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 저 바나나 맛이란 건 어떨까? 그 당시에 한국에 바나나 수입 뭐 할 수가 없을 때니까. 바나나, 오렌지. 오렌지 먹고 싶어. 그 다음 우유.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 그때,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연애라고 그랬죠. 연애할 때, 이제, 요즘은 뭐, 나가서 데이트 한다, 그런데,
데이트란 말은 그때는 없었고, 데이트보다 더 고상틱한 말을 썼어요, 대한민국서는. 아벡. 아벡. 그래서 아벡족이라고 그랬어. 아벡은 프랑스 말이에요. 데이트는 저 미국 쌍놈들이나 쓰는 말이고, 우리는 고상했다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 때는 참 고상하게 놀았어. 그때는 뭐 음악실에 갔어, 음악 들어. 그때는 음악실이란 게 있어. 근데 그 좋은 음향 기기를 놓고 이제 음악을 요청을 하면 주로 이제 가면 이제 다 대학생들 뭐 애들이 다 와서 아주 그 감상하는 척 감상.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게 웃겼다. 그때는 또 뭐 시화전 이렇게 고상틱하게 놀아서 막 이러고 안 놀았어. 자, 근데 그때 미국을 탁 가니까 첫째 영어가 딸리는 거야. 요즘은 다 영어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근데 우린 뭐 그거 영어를 뭐 이렇게 배워본 일이 없어. 그래, 정말 영어 때문에 고생했어요. 말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이만저만 아니죠. 꼭 바보같이 돼버려서, 그 언어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지지. 그러니까 맨날 또 바짝 긴장해 있어야 되고,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생활, 의사 제 1년 차야.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제 1년 차면 이제 그때 인턴이야. 인턴이, 그때는 요즘은 다 간호사들이 피를 뽑는데, 피를 뽑는다 그러면 그 인턴이 해야 돼. 그건 의사가 해야 돼. 요즘 미국서도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서는 의사, 그러니까 의사 초년생이 인턴이죠. 그러니까 인턴이 이제 혈관에서 피를 뽑아야 돼요. 이야, 혈관을 찌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하여튼 혈관 주사 놓고 피 뽑고 하는 거는 코리아가 최고요. 우리 그 한국 여성 간호사들은 귀신이야. 진짜로 귀신 같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느껴요. 어떻게 그게 혈관, 딱 바늘 끝으로 혈관이 말이에요. 혈관이 탁 가늘어. 그거를 더 많이 찌르면 뚫고 나가버리고, 덜 찌르면 피 안 나오는 거고, 그 혈관 그 직경 안에 이건 귀신이야. 근데 저도 그게 이제 귀신같이 됐어, 나중에. 근데 진짜 왜 혈관 이렇게 만져요? 이제 완전 탁하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해봤어야지, 한국서. 제가 찌르면 한 피 한 번 뽑으려면 한 13번 해야 돼. 근데 참, 미국 사람들이요, 그런 면에서 관대해. 참, 그 존경해. 아, 자꾸 저를 위로해. 긴장 풀고, 긴장 풀라는 말을 take it easy 그래요. Doctor, take it easy. It's okay.
It's okay. 한국에서 그랬다면 막 대기리지. 예. 이 사람들 참 그런 면에서 그런 성격들이 참 부러웠어요. 호주 가도 그런 분위기 호주 사람들. 처음에 이제 호주를 처음 가서 하니까 뭐 처음 본 사람도 이렇게 지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G'day. G'day가 무슨 말인가? 그게 뭐냐고. Good day. 예, 좋은 날. 예. 그게 이제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G'day, mate. 그래요. Mate는 또 뭐야? 그게 이 사람들 영어는 아주 옛날 영국서 쓰던 좀 수준 낮은 영어예요. G'day, mate. Mate는 friend예요. 친구. 안녕하세요, 친구. 참 좋은 인사지, 그렇죠? 근데 그 인사하는 분위기가 아주 전 기분 좋아요. G'day, mate.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웠어요. G'day, mate. 그 마이트는 친구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친구예요. 우리가 룸메이트 그러잖아요. 룸메이트 같은 방을 쓰는. 그런데 그래서 호주에서는 왜 그렇게 친구 friend라는 말보다 마이트라고 그러냐, 메이트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 이 호주에는 이제 영국이 차지하고 죄수들을 보낸 곳이에요. 죄수들을. 그 죄수들은 친구가 되려면 한 방에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참 호주 분위기가 참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브라질 분위기가 좋아요. 브라질 사람들이, 브라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자초해.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자세하게 신경을 써. 쟤는 왜 눈썹이 저렇게 생겼냐 해서 하면서. 아니, 그 사람 눈썹이 어떻게 했건,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짜잘한 것에 신경을 아주 예민하게 쓰고, 옷 색깔이 왜 저래? 저 촌티 나는 거 입고 나왔어. 뭐 어쩌고. 그런데 호주나 브라질 가면, 아무도 남에 대하여 참견 안 해. 어떤 옷을 입었건 그거는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존중한다. 이런 데야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해. 예. 예. 그래서, 저는 호주 가면, 호주 브라질 가면 제일 마음 편해요. 그래서, 그리고 호주 가면, 인종도 차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막 인종들 차별을 서로 안 하니까, 믹스들이 참 많아요. 예, 네, 혼혈들이. 그,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하고, 어때? 당연한 거. 그 참, 그러니까 마음 얼마나 편하겠어. 그렇죠. 우리는 이 조그만 땅덩이 안에서 저거는 어디 출신이다, 이래 쌓고, 예, 네, 참 힘들어. 우리는 너무 고상, 너무 예. 네. 이 세계를 이렇게 쭉 당겨보면 참 한국은 참 특별한 나라야. 제일 골치 아프게 특별한 나라는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골치 아픈 나라야. 아시겠죠? 뭐, 이 개인 간에, 막, 숨이 마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일본 사람 특징, 겉하고 속하고 너무 다르다고. 그렇게 돼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돼서 막 지겹게 생각하고 이제 좀 달라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 젊은 세대들은 좀 그런 데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식 얘기를 하다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하여튼 미국서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이 혈관 주사 와 스트레스 등골이가 등에서 식은땀이 막 환자는 아픈 걸 또 참아주고 참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은 내가 인턴 초년병이라는 걸 알죠. 알고 뭐 다른 사람 보내 뭐 이런 거 없어. 참 신사적이죠. 이제 그러나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유전자가 그리고 막 거기 가서 햄버거 맥도날드 막 얼마나 맛있는지 막 먹고 막 이제 이러니까 면역력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식에 걸렸어. 와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들 안 만났으면 뭐 아직도 전식으로 고생하고 있겠죠.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게 조금만 들어와도 내 몸이 어떻게 하겠어? 과잉 반응을 좀 쉽게 표현하면 난리를 치는 거야 내 몸이. 어떻게 이런 게 들어와서 큰일 났네. 이런 것이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내 몸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생전 처음 이상한 놈이 들어오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도 그런 유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면역력을 강화시켜 놓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해도 끝이 없어. 없어요. 걸리기는 걸려도 고생 안 해. 그냥 놔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다른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참에 앞으로 뭐 그런 거 나쁜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고 해도 뭐 끄떡없도록. 면역력을 길러놓으세요. 그러면 난리 안 쳐요. 내 몸이, 내가 힘이, 유도가 뭐 5단, 태권도 3단, 이렇게 되면, 깡패들이 와서 뭐 턱 부딪히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전혀 과민 안 해. 오히려 내 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 미안합니다. 하고 주는 거지. 끄떡도 안 하지. 근데 이제, 약한 사람들은, 부딪히면, 과민반 해요, 안 해요?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알레르기 병원. 그래서 이제 피부가 과민 반응하면 두드러기가 됐고, 이제 가렵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장에서 과민 반응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관지 전식, 약은 뭐냐?
이제 천식이 막 시작했을 때는 막 T세포가 막, 다른 말로 하면 오버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그 난리를 치는 T세포의 난리 때문에 난리를 치기 위하여 생산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히스타민이라고 해요. 히스타민. 예. 히스타민. 예. 그래서 히스타민이 생산되니까 두드러기도 나고, 전식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이게 이제, 알레르기가 발작했을 때, 이 히스타민 때문에 이런 괴로운 증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의사들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레르기 약이란 것은 뭐가 알레르기 약이게? 그래서 이 히스타민을 파괴하는 항히스타민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레르기에 쓰는 약은 항히스타민제가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쓰냐면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스테로이드를 왜 쓸까요? T세포가 난리를 치기 때문에 T세포를 어떻게 억제하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일시적이야. 지금 T세포의 이런 면역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유전자들이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레르기가 증세가 발생하는데, 진짜로 이 알레르기를 고치려면 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기만 하면 히스타민이 생산 안 돼. 그러면 알레르기가 나버려. 이렇게 고쳐야지. 이게 근본적인 치료예요. 그렇죠? 원인 치료죠. 그런데 유전자가 이제 꺼진 유전자를 켜야 되는데 왜 아직도 현대 의학은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만 쓰고 있을까? 이게 이제 답답한 얘기야.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 꺼진 유전자를 켜려면 뭐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생기를 받으면 되는데, 예, 네, 생기를 유전자가 받으면 이 유전자가 켜져서, 자, 이런 물질을, 이런 걸 죽이는 모든 물질들을 생산한 유전자 켜지면 드디어 면역력이 강해져서 알레르기는 없어져요. 지는데. 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 켜지고 뉴 스타트를 하라고 그러지 않고 계속 병원 가면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왜 그러고 있을까요? 이제는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이 대답 못할 것을 질문할 사람은,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데.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제가 할 리가 있나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그 원인은 뭐예요? 바로 이 생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라. 아, 생기에 대하여. 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생기에 대해서 강의했어. 강의할 때 스튜디오에서 그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 다 의사야. 요새 뭐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뭐 내과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다 유명한 의사들, 의사 선생님들. 그래서 이 생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이게 맞거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30분짜리 강의를 제가 1시간을 했어. 1시간 넘어 해버려. 다들 막, 그래서, 그것이 빨리 이 생기에 대한 것이 알려져야 돼. 예. 이 생기를 모르면 결국 증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세 치료 해봐야 내 꺼진 유전자 켜지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병이든, 예를 들어서 암도 마찬가지야. 결국 생기만 받으면 T세포, 면역,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스스로 죽여서 생기만 받으면 되게 돼 있다고. 그런데 항암제, 뭐, 방사선, 뭐, 다 이러니까 환자가 고생만 직사게 하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뭐예요. 아이고, 막 이럴 바에는 빨리 뭐예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전자는 더 꺼져버리고.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제가, 그, 기관지 천식에 걸렸던 이유는, 이제 기관지 천식이란 건 뭐냐면, 이제 이 기관지가 좁아진 거예요. 기관지가. 기관지가 수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쁜 게 들어오면, 내 기관지가, 이게 뭐야?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히스타민이 나와가지고 기관지를 가렵게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나쁜 먼지, 뭐, 나쁜 게 들어오니까 이거를 기관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어떻게? 빨리 내보내야 돼. 예. 네. 그래서 내보내려면 간질간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끈적끈적한, 가래 같은 거를 만들어내요. 갑자기 유전자 탁 켜지면서 가래를 만들어가지고, 그 간질간질하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는, 그래도 계속 나쁜 게 들어오면 어떡해? 그냥 기관지를 어떻게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기관지가 수축해.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알레르기 전문 의사가 됐으니까, 여러분, 기관지 천식 전문 의사가 천식에 걸려서. 여러분, 당뇨 전문 의사가 당뇨병 환자 많아요. 고혈압 전문 의사가 혈압 높은 사람 많아. 지금 실태가 그렇다. 왜? 뭐를 모르니까?
생기를 모르니까. 생기, 이 진선미 속에 그 힘이 있다는 거.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사랑이다. 그 사랑 속에 힘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의 생각을, 나의 내면의 환경을 정말 사랑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희망을 가지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힘이라고 불러. 아름다움의 힘, 감사의 힘. 그래서 이 내 성, 그러면 나의 이런 부정적인 성향, 나는 어떤 생각만 했다 하면 그 생각이 내가 봐도 별로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닌 그런 생각이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나쁜 부정적인 나의 생기를 막는, 나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생각은 주로 내가 실제로는 원하는 생각은 아니잖아. 나는 좀 더 밝고 명랑하고 생기가 넘치는 생각을 하고 싶어. 근데 자꾸 내 머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 그건 생각은, 아, 이건 내가 진짜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무엇인가가 뭐예요?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들어왔다, 생각이 든다. 이 드는 생각을 우리가 거부를 해야 돼. 즉, 선택을 하지 않아야 돼. 이제 이것이 뉴 스타트의 관건이에요. 과연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부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장수란 거 있잖아. 장수, 오래 산다. 오래 살고, 짧게 살고 하는데도 다 알고 보면 결국은, 결국은,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일소, 한번 웃으면 일노. 일소. 소는, 그래서 일소, 소는 어리다는 말이죠. 작다. 그러니까 한번 일소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한번 화내면 한번 또 늙는다. 자, 이것도요, 유전자 의학 차원에서 설명이 깨끗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텔로메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텔로메어. 거기 이제 염색체죠. 염색체는 뭐 덩어리? 뭐 뭉치? 실뭉치. 그러므로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 그 여기 이제 실이 쫙 감겨 있는 거죠. 실뭉치죠. 이 염색체예요. 예. 염색체인데 이
이 염색체 끄트머리에 이런 초록색 토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옛날에 저게 뭔지 몰랐어. 나중에 가만 살펴보니까 저게 나이가 들면서요. 한 토막씩, 한 토막씩 떨어져 나가. 그래가지고, 저게 빨리 떨어져 나가면 빨리 늙어. 그래서 저게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는, 그게 결정되는 거야. 와. 어. 그래서, 자,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 또 떨어져 나가. 자꾸 짧아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많이 늙으면 요렇게 돼버린다 이거야. 그 요것마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사람이 죽어. 근데 이제 저는 80살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붙어 있을까? 텔로메어가? 많이. 응? 그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아직도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죠. 그건 왜 그럴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유전자? 아, 여러분. 유전자. 아, 좋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보다 좀 더 정확한 답이 바로 생기야. 그럼 생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냐?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제가 생기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생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 이런 진리, 깨란 거를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나도 날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막, 이제, 어릴 때, 갓난 애길 때, 보면, 텔로메어 길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짧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뭐, 한, 70, 80,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 되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그런데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빨리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50세 되는 사람들을 한 100명을 모아서 텔로메어 검사를 해봤어. 해봤더니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은 길이로 태어나는데 텔로메어가. 자, 나 이제 50년을 살았다. 50년 살고 난 후에 보니까 길이가 각각 달라. 그러니까 짧은 사람은 텔로메어가 빨리 떨어져 나갔고, 이제 아직도 긴 사람은 천천히 떨어져 나갔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빨리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떨어져 나갔다. 이게 말이 좀 안 돼.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다 같이 떨어져 나가겠는데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텔로메어의 길이가 긴 사람은 왜 그럴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관찰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물질이란 것이 있어. 이 노란색 물질.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라이즈라고 부릅니다. 텔로메라이즈. 이 노란색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건 옛날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 딱 보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새로운 텔로메라이즈를, 텔로메어,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붙여서 여기다가 어떻게? 갖다 붙여줘! 와! 세상에, 예,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어떤, 이, 나이가 70, 80이래도, 아직도 텔로메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길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노란색 물질이, 텔로메어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서 붙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 노란색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아, 이제 정답이 척척 나오네. 생기를 받는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생기를 잘 받으면 노란색 물질이 많아진다. 왜? 그렇지.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빨리 늙어. 근데 생기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을 잘 하면서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해내면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도 또 만들어서 갖다 붙여준다고! 박수! 이야!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생기가 자꾸 오고 그 생기 자꾸 오는 생기로 말미암아 텔로메어가 다시 만들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또 갖다 붙여주고 예. 자, 여러분 뉴스타트 잘 한 거요 안 한 거요? 아, 나 그냥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 생기의 법칙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야. 그 생명의 법칙은 사랑이야. 그래서 뭐를 도적질하지 말아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조문은 이제 더 이상 뭐예요? 필요 없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왜 도둑질을 하겠어? 남의 물건을 훔치겠어? 그래서 그런 율법 조문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대로 우리가 남에게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가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율법을 다 그 율법 전문들을 다 모아 가지고 참 매치를 고아. 고우면 그다음에 예.
그 조문들은 다 없어지고 국물이 남아. 그거를 국물 맛을 보면, 그 맛이 사랑 맛이야.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 이렇게 네, 여러분 이렇게 박수. 이게 이제 진리야. 그래서 이 몸 속에 있는 진리 유전자의 생명 법칙, 생기의 법칙을 배우면 그게 바로 성경하고 딱 일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는 성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배우면서 하, 그렇게 되면 율법 조문들이 이제 필요가 없고, 예, 네.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져서 천식도 알레르기도 없어지면서 동시에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사시는 장수하시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 걸리기 잘했지 뭐. 그렇죠? 내가 우울증 걸리기 잘했지 뭐.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재수 없이 내가 이 병에 걸렸다.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암 안 걸린 이 두 친구보다 저 암 걸린 사람이 더 대박 났어. 자, 박수!